출근길 직원이 받아들고 온 광고 전단이 책상 위에 놓여져 있다. 화장실을 가려던 이노, 우연히 책상 위에 있는 전단지를 보고 가져간다. 사무실 복도를 걷다가 화장실 앞에서 전단지를 들여다보는 이노. 개발호재, 교통호재, 지금 방문하시면. 어? 바로 옆 동네네? 여기에 이런 게 들어온다고? GTX-C에 다른 노선도 있네? 네, 여보세요? 분양상담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단지 보고 연락드렸는데 혹시 오후에 방문 예약 될까요? 네, 가능하세요. 몇 시쯤 방문하실 수 있을까요? 오후 2시쯤 가능할까요? 네, 오늘 오후 2시 방문 예약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락 주신 번호로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 홍보관에 도착한 인호. 안녕하세요. 서인호 씨 되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서인호라고 합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분양상담사 신담이라고 합니다. 네. 브리핑 중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안양시는 일부 지역의 개발 제한구역 때문에 반쪽짜리 개발이라고 불렸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자료의 위치, 동안구 인덕원동 157번지 1원이 2021년 9월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되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해제된 면적이 어느 정도인가요? 면적은 15만 973제곱미터로 평수로는 약 4만 5천 평 정도입니다. 인덕원 일대 개발 사업은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일대에는 과천으로 향하는 도로의 양쪽으로 복합한 승시설과 녹지가 조성될 예정이고 학교가 있는 인근으로 청년 임대주택과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과 함께 단독주택단지. 인근에는 도시지원시설인 공공지식산업센터도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해당 개발 진행시 추진 일정에 관련해서는 심해 등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략적인 준공 시점은 언젠가요? 안양시에서는 2028년 말에서 2029년 초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계속해주세요.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은 현재 땅속에서 이미 한창 진행 중인 지하철 공사들이 있는데요. 향후 인덕원 일대를 빛나게 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경기 남부죠? 수원 동탄과 인덕원을 이어주게 될 동탄 인덕원선과 경기 서부 월곶부터 판교를 이어주게 될 월곶 판교선, 그리고 광역급 행철도죠? 경기 남부 수원과 경기 북부 의정부를 이어주게 될 GTX-C가 정차할 예정입니다. 그럼 총 4개 노선이 지나가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지하철 4호선과 인동선, 월판선, GTX-C까지 쿼드러플 역세권으로 형성됩니다. 세부 설명을 드리면 동탄 인덕원선의 경우 남북으로 연결하는 일반철도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지만 광역전철로 운행될 예정이며, 월판선의 경우 경기 서부와 동부를 이어주는 사업으로 경강선의 서쪽 끝으로 연장되는 노선이며, 광역급 행철도 GTX-C는 경기도 남부 수원역을 출발하여 경기도 북부 의정부를 이어주는 철도 사업으로, 인덕원역의 경우에는 기존 4호선과 함께 과천선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인덕원역에서 강남권인 양재역과 삼성역까지는 약 13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GTX가 확실히 빠르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GTX-A의 개통으로 밀어볼 때 배차 간격이 아쉽다고 했는데요. GTX-C 노선은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이 약 5분, 그 외의 시간대에는 평균 7에서 8분 정도로 배차 간격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 차량 이동이나 물류 수송, 운반에 관련해서도 가까운 거리의 제2경인 고속도로와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과천 동담도시 고속화도로가 있습니다. 인덕원역 AK밸리 지식산업센터를 살펴보면 인덕원역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역세권으로 안양 신벤처밸리 내에 위치해 있으며, 위로는 제2경인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부기왕 IC, 아래로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평촌 IC가 있으며, 오른쪽으로 조금만 나가면 과천 봉담 도시고속화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류의 이동이 많은 강남권으로의 진입이 약 20분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인덕원역 AK밸리 지식산업센터는 안양시 평촌동 119번지 1원에 건설되어지고 있으며, 2025년 1월 준공, 2월 입주 예정으로 여기 홍보관에서 잠시 나가보면 저기 가까이 보이는 건물인데요. 15층까지 모두 다 올라갔으며 외벽 가림막이 일주일에 걸쳐 해체되고 도로 확장 등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층 최고 6m, 층간 높이 4.2m의 높은 층고로 공간 활용성 또한 우수한데요. 인근의 다른 지식산업센터들과 비교되는 점은 전용률이 약 50%로 공간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전용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평균적으로 43에서 46% 정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자랑을 하면 지난 6월에 300평 한층 규모의 대형 면적과 150평 반개층 규모의 다면적 계약을 성사시켰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현 시점임에도
대형 면접과 다면접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계약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죠? 뉴스에서 9월 금리 인하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뭐 들은 것 같기도 하네요. FOMC의 회의 내용을 분석한 전문가는 9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약 4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에 영향이 큰 만큼 기축가 주목이 될 것 같네요. 준비한 브리핑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지금이 아니어도 인덕원 일대의 개발호재, 교통호재를 품은 인덕원역 AK밸리 지식산업센터가 궁금하시다면 1877-8863, 지금 바로 구해줘 오피스로 연락주세요.